발표입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득점. 김지민의 리시 신이 잘하는 것을 많이 펼치는 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있잖아요. 아, 다르죠. 예. 복식은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볼의 흐름이 패턴에 서비스. 강한 서브 출발했고 김지민의 포 사이드를 공략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 서비스 코스 김민주의 서비스 두 차례 이어집니다. 아, 파에 안전하게 넘겨주는 리시브가 필요합니다. 주고받는 공의 속도가 상당합니다. 분이 있죠. 예. 백핸드로 견뎌주고는 김지민의 서브. 와! 서비스 김지민. 리시브 되지 않아 서비스 신민주. 신민주 중요. 김지민. 그렇기 때문에 상구 좀 더 자신 있게 가져간다면 더 좋은. 자, 좀 더 침착해야겠는데요. 득점했습니다 신민주. 재빠르게 킵입니다. 김지민! 아, 신민주는 승리를 위해서 두 번의 게임 승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게임 서비스 김지민. 네. 아슬아. 코스. 하나씩 풀어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신민주. 공격적. 랠리에서 냉정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짧게 건넸고 네트에 신민주의 공이 벗어 신민주의 공격이고요. 김지민 서브 강한 서브 3구째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지금 공격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백핸드 버텨내고 있습니다. 공이 지나가면 회전이 걸려 경험과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신민주의 김지민의 4대 6 한 점을 김지민이 앞서 있습니다. 김지민이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신민주 서브 받지 못합니다. 신민주 김지민의 맞습니다. 김지민의 서브인데요. 김지민의 공격 막혔습니다. 서비스 김지민 신민주 신민주의 공격이 벗어나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가 확정됩니다. 김지민의 공이 벗 신민주의 공이 서비스 신민주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